안녕. 네, 여기는 제 방이고 제가 드디어 이사를 한 만큼 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에드먼튼 대학교에서 허브라는 기숙사에 살고 있고요. 이 기숙사는 1층이 가게나 음식점이 있는 그런 기숙사고 나머지 2층, 3층이 학생들이 사는 그런 방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그중에서 4인실을 쓰고 있고요. 아직 여름학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완전히 다 많진 않아서 그래서 저는 룸메 2명과 함께 같이 방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는 제 방이고요. 방이 그렇게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. 충남대 기숙사랑 비슷한 넓이인데 혼자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. 여기는 신기한 게 4인실이라고 해도 주방이랑 화장실이랑 거실만 쉐어하지 방은 절대로 쉐어하는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. 아무래도 개인 공간이 완전히 마련돼 있는 그런 기숙사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옷장이고요. 그 밑에 보시면 침대랑 네,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책상이고, 방에는 사실 별로 볼게 없고, 이제 나가서 거실이랑 주방이랑 화장실 소개시켜 드릴게요. 네, 여기는 제 방이고요. 제 방에서 나가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룸메가 없는 틈을 타서 빨리 진행할게요. 여기는 제 방에서 나왔을 때한세 걸음 뛰면 나오는 공간이고, 식품이 들어있는 냉장고하고, 여기 창고방이 있습니다. 창고방에는 별걸 안 넣어놔요. 방에도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. 그리고 이쪽은 주방입니다. 주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, 뭐, 밥솥이나 뭐, 물 끓이는 거, 아니면 믹서기도 다 있어서, 저는 뭐 그릇만 사서 왔고요. 이케아에서. 그래서 웬만한 요리나 이런 건 여기서 다 해먹는 편이에요. 한국 밥 해먹거나, 아니면은 라면 정도 끓일 수 있는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탁이 나오고, 여기는 지금 거실 공간입니다. 지금 보시면 이게 출입구예요. 출입구를 열어보면, 이렇게 다른 집이 보입니다. 당연히 닫아놓고 생활하고요. 여기 출입구 바로 옆에 보면은 신발이 다 있어요. 여기가 저희 신발장이고, 슬리퍼가 많은데, 이거는 밖에서 신는 슬리퍼가 아니라 실내용 슬리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신발을 벗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사람들이 안에서도 다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아예 생활하더라고요. 침대 빼고는.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 허브몰이 보이는 저희 집 거실 창문입니다. 제일 좋은 점은 밖에 나가면 엄청 길게 식당이 쭉 있어요. 건물이 되게 길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뭐사 먹거나 할수 있고 천장이 막혀 있어서 뭐 비가 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. 그래서 거의 여름에는 방이 덥기 때문에 열어놓고 생활하고 방충망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바람도 다 들어오고 그런 식입니다. 음식 냄새가 좀 들어오는 게좀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 좋은 괜찮습니다. 저는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저희 집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묵은 곳이 1층이고 1층에 제 룸메 방이 하나 더 있고 나머지 2층에 방이 두 개가 더 있어서 총 4명이 쓰는 4인실입니다. 왜 룸메가 올것 같지? 2층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까 그 창문이고요. 거실, 그리고 밑쪽이 주방이에요.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점은 2층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. 화장실이 정말 불편한 게뭐 하려면 2층 올라야 돼. 거울벌레도 2층 올라와야 되고 막 그래서. 여기는 화장실이고, 화장실은 별로 안 큰데, 대신에 이렇게. 욕조랑 변기랑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밑에 바닥이 그냥 거실 바닥이랑 똑같아요. 뭐물 빠지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샤워할 때 샤워 커튼이 당연히 필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물 나오는 구멍인데 물 틀면 샤워기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예요. 그리고 샤워기는 이 위에 붙어 있고
이거 쓸 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 이틀 동안 머리만 감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 물을 틀잖아요. 물을 틀고 여기를 한번 당겨줘야 돼요. 그때 당기면 그제서야 이제 위에서 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화장실. 좀 특이하죠? 이거 안 알려주면 누가 어떻게 알아? 못 쓴다니까? 저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친구를 한번 불렀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이 2층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이빨 닦는 거나 뭐 걸레를 빨거나 그런 거는 다 그냥 싱크대에서 하는 편이고요. 왜냐면 2층 너무 힘들어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렇게 짧고 빠르고 간단하게 룸투어를 마쳤고요. 안녕.